도심 속 공원에서 즐기는 골프, 파크골프를 아시나요? 알고 보면 진주에 뿌리를 두고 있는 파크골프. 진주에서만 90여 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는데요. 진주시 파크골프 동호회 리그 대회에서 파크골프의 매력을 들여다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푸르른 공기가 느껴지는 이곳은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진주 송백 파크골프장인데요. 낯설지 않은 이 장비, 바로 파크골프채입니다. 오늘 대회는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우리 진주협회에서 응모해가지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우리 72개 클럽에서 약 한 4,500명이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예. 파크골프는 어떤 종목인지? 파크골프는 공원이나 이러한 들판에서 누구라도 자유스럽게 건강을 다지면서 운동할 수 있는 국민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인접한 장소에서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단 파크골프는 예절과 매너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교육을 꼭 받으시고 참여하고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파크골프의 발상지라서일까요? 진주에서만 90여 개 클럽이 활동 중이라고 하니 시민들의 파크골프 사랑 대단하죠? 수많은 클럽 중에 이번 대회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소감이 좀 어떠세요? 지금 심정은 많이 떨리죠. 평소 실력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걱정이 되고 또 실수를 무슨 실수를 할까 걱정이 되고 많이 떨리는 심정이에요. 파크 골프 매력이라면 자유롭게 자기가 시간 되는 대로 뭐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를 안 하고 시간 되는 대로 내가 시간 있을 때 아무 때나 이 채 하나만 들고 나와서 치면 얼마든지 뭐 이 좋은 사람들과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이 건강에 너무 좋아요. 예, 리그전이 6회전까지인데요. 저희가 1회전부터 지금 계속 쭉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수록 더 용기가 생기고 가슴 뿌듯하네요. 파크골프의 매력은 그냥 모든 정신건강 운동에서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공이 잘 들어가도 웃어야 되고 안 들어가도 웃어야 되고 이 둥그런 공이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합니다. 이름 그대로 공원에서 하는 골프라는 뜻의 파크 골프. 골프에 비해 단순하고 저렴한 장비를 사용하면서도 초록초록한 자연 속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다들 파크 골프의 매력으로 꼽았는데요. 경기가 순항 중인 그때 우리 선수 좋은 기록을 낸 것 같은데요? 그 투타만 넣으셨는데 좀 어떠세요? 너무 기분 좋죠. 우리 리그전이라서 화합도 되고 건강적으로도 너무 좋고 하루 시간 보내는 것도 너무 좋고 모든 게 다 즐거워요. 파크골프는 한 조당 서너 명이 한 팀에 이뤄 진행되고 그래서 도란도란 동료와 이야기하며 운동할 수 있어 더 즐겁다는데요. 경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늘 선수단에 따라다니는 주황색 티셔츠의 주인공 누구신가요? 혹시 오늘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세요? 지금 진행 요원을 맡고 있습니다. 각 그룹에 인원을 차출해가지고 지금 진행 요원을 보고 있는데 1급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2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부분 보고 있죠. 각 코스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안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그 스윙하는 주위에 선수들이 안전에 이제 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없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이제 심판이 진행 요원들이 관리를 해주고 합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 안전과 에티켓이 가장 중요한 운동 파크 골프. 이번 대회에 참가한 72개 클럽 모두 건강하게 즐겁게 대회를 마무리하기 바라며 응원의 한마디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 우리가 진주시 파크골프 동호회 리그전에 대봉클럽 그
대본컬을 응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우리가 가까이에서 경비 절감되고 어쨌든 잔대를 받고 밟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대본컬업 화이팅! 다음 날 다시 찾아간 송백파크 골프장. 계속해서 대회가 이어진다고 들었는데 아유, 경기보다 중요한 게 있었네요. 예, 주로 이제 연령대로 보면은 50대 후반에서 시작해가지고 70대 초반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자기가 각자가 이렇게 먹는 음식을 다 손수 준비를 해봅니다. 준비를 해가고 그렇게 먹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잔치 비슷한 이런 기분이 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회원들 간의 단합이 아주 잘 되는 또 클럽이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주 간식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나눔의 정이 특히 다른 다 클럽보다 많아요. 그래서 주 그 간식을 우리 이제 오시는 분 하나하나 먹을 수 있게끔 다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합니다. 아, 결속력 있고 단합이 아주 타클럽보다 월등합니다. 먹거리로 기운 충전했으니 다시 그라운드로 나가 파크골프에 집중해봅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파크골프 인구는 약 15만 명.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는데요. 점점 파크골프 인구가 늘고 있는 비결은 뭘까요? 이제 지금은 나이가 될수록 파크골프를 많이 하잖아요. 골프는 어쨌든 네 명이 같이 가서 해야 되고 여기는 오면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좋은 점이고 돈이 잘게 되고 돈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놓으니까 너무 잘해주시니까 하고 싶고 서로 이 건강 정보라든가 그래 안 하면 친목도 뭐 또 우리가 거의 가다 이 파크 골프 동호회는 남하는 사람들이 거의 주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인생 여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주고받고 그런 게 참 좋습니다. 지금은 50에서 60대가 가장 많지만 요즘은 가족 단위로 파크골프를 즐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데요. 함께 초록초록한 자연에서 힐링도 하고 운동도 되니 파크골프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도전하게 되겠죠? 우리는 1급을 따려고 하는 선수들입니다. 아니 1급을 따면은 좀 파크골프에 대해서 공부도 좀 많이 하고요. 예, 또 이 파크 오브도 좀 잘 칠 수 있고 일단 자격이 돼야 되니까 예. 나와서 좀 어떤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다 그룹보다는 우리 에이스가 참 단합도 잘 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잘하려고 노력하니까 문제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야, 클럽 이름처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도 에이스네요. 채에 공이 맞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쾌감, 그리고 동료와 함께 한다는 든든한 마음까지 파크골프, 앞으로도 오래오래 치실 거죠? 자주 이렇게 나와요? 일주일 3번, 4번. 아니, 저는 다른 운동도 많이 해봤는데 이 운동은 이렇게 다 네 명이 걸어가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뭐 집안일도 얘기하고 뭐 자식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훨씬 더 재미있고 이게 나이 차도 많이 나지만은 서로 언니들하고 화해 있게 웃으면서 운동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들은 운동한 지가 약 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일 우리 목적은 건강과 화합, 친목, 그게 우리의 목적이 있고 앞으로 우리 클럽 회원들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파크골프라는 공통 분모 아래 모여 오늘도 활기찬 인생을 그려가는 사람들. 에이스 파크골프 클럽을 비롯해 대회에서 만난 모든 동호인 여러분, 앞으로도 오래오래 파크골프로 건강 지켜가길 바랍니다.